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오후에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뭄이 심각해서 비 소식을 반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내리는 비는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세상에서도 가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19세기 독일의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자신들이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확신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19세기 독일의 과학자들이 가졌던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비가 온다면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구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 이게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외교안보 라인,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문제예요. 아니, 대통령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보고해야죠. 그리고 가장 사실은 중요한 그 외교적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외교적인 그 쟁점이라는 점에서 이를 이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엊그제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이제 보고받고 이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장에게 그 진상조사를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되면서 국방정책실장이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사드 발사대 그 4기 그 추가 반입 사실도 같이 보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진실 공방으로 이제 그 전개가 되고 있기도 한데 그러나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1, 2차장 모두 그렇게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보고서의 내용에도 일체 그런 언급이 없다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예. 하루 전인 그 25일 국정자문위원회 그 보고서에서도 그 사드 발사대 그 추가 반입 사실은 뭐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국방부가 이 환경영향 평가 등을 그 의식하거나 혹은 새 정부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식을 해서 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관계자 문책 등 상당한 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언론 보도는 이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어제 이제 이 같은 보도를 보고 찾아보았더니 이 YTN이 4월 26일 날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 그 추가로 들어온 그 사드 발사대 그 4기가 이 4월 25일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를 그 이동 중이라면서 그 이동 장면이 담긴 그 영상을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4월 25일은 이 주한미군이 그 경찰청 우리 당국의 그 협조를 받아서 이 성주 골프장에 그 사드 발사대 그 2기를 이제 그 기습 배치한 날인데 예. 이때 다른 4기의 그 발사대가 맞으면 이제 그 성주 인근에 미군 기지로 이동하는 장면이 그 포착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그 언론의 그 확인 요청에 대해서 이 사드 발사대 그 추가 반입 등에 대해서 그 아무런 확인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 청와대가 그 29일 엊그제 이제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보고할 때까지 국방부에서 이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일부에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서면 보고는 없었던 거는 거의 분명하고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당연히 뭐 그건 이제 서면에 이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한 줄이라도 언급이 됐었어야 했죠. 네.
자, 그리고 여야 3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네요. 네,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 바른정당 국회 인사청문특위 그 간사들이 어제 모여서 이같이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아예 그 간사 회동에도 좀 불참을 했죠.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동의안 그 표결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야당 가운데 국민의당은 그 대승적인 견지에서 임명동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표결은 의원들의 그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차피 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뭐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공개되지는 않게 되죠. 그렇죠. 네. 아니 인사 관련한 거는 무기명 투표해야지 그거를 북한도 아니고 손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투명하게 나는 반대한다. 아, 정각판에 다 뜨고. 그렇죠. 아,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한데요. 그런 점이죠. 네. 그래서 이 정의당 역시 그 의원총회를 열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해와 그 협조를 구한 데 대해서 일단 좀 호응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그 바른정당은 임명 동의안 그 표결에는 응하되 이 반대 투표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물론 그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나 이제 그 임명동의안 처리 자체를 보이콧할지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에 이제 응할지 말지는 어제 열심히 논의를 했지만 결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원내 지도부에 이름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할지 안 할지죠. 그렇죠. 이제 그거 네, 오늘 이제 어떻게 네, 결정을 할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뭐 통과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문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번에는 또 딸 사업 문제예요. 자꾸 이제 그 거짓 해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이 해명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해명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사안에 경중과 무관하게 굉장히 국민적인 불신이 이제 그 증폭되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바로 이제 그런 이제 국면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그 큰딸 이모 씨 지금 33살인데요. 유엔 부하지원인 그 우모 씨로부터 그 투자를 받아서 이 주류 수입 도소매 회사를 차린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이 강경화 후보자는 이 회사 그 창업과 관련해서 그 개입한 바 없다고 이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모 씨는 이 경향신문 기자와의 그 통화에서 이 강경화 후보자에게 그 투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했고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딸에게 그 2천만 원을 빌려주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모 씨 증언에 따르면 강경화 후보자가 그 직접 사업 추진에 대한 그 설명을 듣고 돈까지 딸에게 빌려준 셈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그 창업에 그 개입한 바 없다 이런 해명은 사실이 아닌 이 거짓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예, 그렇군요. 이게 참. 그리고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연봉 40%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어머니 부양 문제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자, 이제 사실은 이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일까 싶긴 한데 네, 이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런 점에서 이제 뉴스를 좀 소개를 드린다면은요. 이 공직자로 재직하던 그 2012년부터 이제 네, 김동연 이 부총리 후보자 이 고위공직자 재산 때 어머니 그 최모 씨의 그 재산 신고를 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그 재산 신고에서 뺐고요. 또 매달 여동생이 그 120만 원씩 이제 그 생활비를 보내준 자료까지 첨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말 정산 때는 어머니 최 씨를 그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기본 공제 150만 원, 추가 공제 100만 원, 합해서 250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따로 사는 부모를 그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용돈을 드리는 등 실제로 그 부양을 해야 됐는데 부양 가족에서는 빼고 말하자면은 이제 소득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 뭐 근데 물론 뭐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네요. 네, 네. 이제 이런 네.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4개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죠. 네, 행정자치부 장관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부겸 의원, 국토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그 김현미 의원을 그리고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그 도종환 의원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그 김영춘 의원을 각각 내정을 했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가 그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내각 구성의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4명 모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죠. 이렇게 되면 이 민주당과 국회는 이제 누가 지키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제 풀이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북과 이 충북, 대구, 부산 등 그 지역 안배도 좀 신경을 쓴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그 김부겸 의원과 그 김영춘, 김현미 의원은 모두 그 당내 비주로 좀 분류된 인사들이죠. 탕평 인사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여성 장관 후보자로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현직 의원 장관 후보자 위주로 그 발표하는 것은 이들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야당들은 그러나 의원들이라고 해서 인사 검증 대충 할 수 없다면서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이제 인사 검증의 그 칼날을 세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부겸, 김영춘 두 후보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볼모지에 가서 계속 몸으로 부딪히고 시장 선거 나가서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네. 떨어지고 사실 이랬던 스토리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아주 진짜 그러니까 신념이 있는 사람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라는 건 확실해요. 예. 네. 자,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대북 강력 압박을 강조했다고 그러죠? 네.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등과 관련해서 그 대화를 위한 그 대화는 의미가 없다. 예. 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다. 이러면서 이 중국에게 북한의 그 석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좀 중지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하자. 또 한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는 그 지금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또 이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핵폐기를 위한 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다고 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문제로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갑자기 사드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반입 보고로 둘러싸고 보고 왜 안 했느냐. 근데 또 국방부 측은 26일에 보고했다. 뭐 지금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당분간 사드 문제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바른정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예. 자, 이 지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두고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전혀 몰랐다. 왜 보고 안 했느냐.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이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뜬금없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사드 발사대는 한 포대가 6기라는 것은 거의 뭐 공지의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2기가 들어오는 과정은 당국이 동영상으로서 밝혔고요. 그때 발표에서도 나머지 4기의 도입은 보안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후속으로 이어지지만은 일일이 중계방송하듯이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4월 26일경에 언론들이 나머지 4개 포대로 짐작되는 것의 수송에 관해서도 보도를 하면서 인근 미군 부대에 보관되어 있다고까지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또 국방부가 뭐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일부러 감출 이유는 없을 텐데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다음에 미국과의 이 사드 관련 논의 이런 걸 앞두고 조금 오바해서 너무 과장되게 뭐를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그것을 수석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하고 하게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기의 추가 배치 뭐 내지 동시 배치도 알려져 있고 언론에도 일부 보도되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최첨단 말하자면 무기로서 언제 배치되고 몇 개가 배치되고 이런 것도 다 보안상이고 역시 노출되면 그 무기의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공개하고 오픈하고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들이 의문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또 저희들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말이에요. 예. 뭐 이게 언론이 보도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게 당연히 이 사안은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국방부와 청와대 혹은 국가안보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예. 그것은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예. 예. 그러면, 그 보고 과정이 제대로 된지 미리 조사를 해보고. 예. 그게 보고가 안 됐다면 뭐 발표를 하든지 이래야지 지금 보고됐다 안 됐다도 다투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을 키우는데 저희들은 산뜻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뭐 상당히 격노할 만한 사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가지 견해가 다 가능한데요. 뭐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한 세트가 6기고 나머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도 된 마당에 이제 마치 속이고 처음 알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뭐 짐작할 뿐이죠. 이 언론들의 기사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새 이슈를 던진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없지는 않고요. 예. 또 제 말 자체도 추측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과정들이 다 정밀하게 조사가 돼야 할 텐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떠들면서 발표하고 하는 것 자체는 별로 저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주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겠다. 물론 이제 이 요새 저 법률 용어입니다만 그거 어떻게 들여다보실 거예요? 저희들 국방위원회도 있고 네.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보고가 된지 안 된 건지 그다음에 이 청와대의 이런 발표나 결정 과정이 통상적인 건지 아닌지를 저희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뭐 국방위원회 같은 경우 그런 식의 어떤 저거라고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우선 여러 가지 저희들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고 네. 그것이 부족하다면 또 더 정밀하게 조사하는 절차로 나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국회 비준 문제하고도 이게 연관이 될까요? 저희들은 뭐 그건 워낙 저 복잡한 문제여서 예. 지금 사실은 국회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는 비준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보통 사안인데 예. 이것은 정부나 여당 쪽에서 비준이 필요하다 그러고 뭐 국회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비준이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냐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체계 하나를 도입할 때마다 비준이 필요하고 하다면. 그것은 나머지 무기들 이런 것도 다 비준이 필요할 텐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많고. 다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사드 배치에 관해서 부정적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드 배치에 관해서 어느 쪽 시각에서 보면 시비를 걸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오늘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은 반대표는 행사하지만 참석은 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당론입니까? 저희들 이제 당론화 과정을 거칠 수는 있는데 요건은 거의 당론과 진배 없이
이 과반 이상의 찬성이 되기 때문에 당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통상은 당론이라 하면 꼭 지키도록 약속을 하고 안 지킬 경우에는 그 조직에서의 어떤 그 징계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당론의 요건은 됐지만 꼭 당론이라고까지 발표하지는 않고 이 우리 의원들의 뜻 대부분을 확인한 형태로 발표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당론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이제 강제력이 물론 뭐 당론이라고 꼭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예.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는 그러면은 조금 그 이 어중간한 태도라는 얘기가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중간한 태도는 아니죠. 아니요? 왜냐하면 예, 예. 인사에 관한 의원들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당론화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방법이 없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론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지만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거다. 이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4명이 지금 어제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예. 장관 후보자로.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예.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으로 있을 때 예. 국회의원의 입각이나 정부직 겸직을 아주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의 임무가 상충되기 때문에 맡을 수 없는 직책이며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다. 뭐 이런 유의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지 우선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공과는 무관한 자리에 간 분들이 많다. 뭐 저 발표할 때는 뭐 어느 분야에 전문이 있다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많이 갔고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분들 중에 두 분은 이미 지난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분들입니다. 내년 시장 지사 선거를 앞두고 경력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분들은 내년 6월에 지방선거고 사퇴 시한이 두 달 전이기 때문에 따지면 이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9개월 정도밖에 장관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제 이런 그건 가정이시잖아요. 문제에 가정.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가정이시잖아요. 가정이긴 하지만 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우선 전공과 무관한 예. 것은 뭐 그건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 좀 꼭 여쭤봐야 되는데 일자리 추경 말이에요. 10조. 예.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건데 예. 바른정당이 여기에 협조할 겁니까? 저희들 오늘 10시에 예산실장이 와서 예. 일자리 추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정책위 의장이나 관련되는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텐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협조할 테고요. 예. 사실상 일자리 숫자만 채우기 위한 것이지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보면 저희들은 뭐 일자리가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오는 것은 예. 아니니까요. 여러 개로 오는데 그중에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저희들이 사안별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유대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검찰이 대한항공 우리나라 국적기죠. 국적기에서 정유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출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7시 42분 44초 지나고 있는데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일환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출근길 정체가 도심 도로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도로에서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신월 부근에서 정체가 많은 상태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부평부터 가좌 부근까지는 6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따라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구리 남양주 요금소부터 상일 광암 터널 지나 서안암 부근까지도 9km 구간 정체가 늘었습니다. 국회대로 따라 도심 쪽으로도 목동교 위에서 교통량이 많은 상태라 30km 안팎입니다.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는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를 지나는데 서행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사드 보고 누락 관련 논란에 대해서 앞서 이 바른정당의 입장을 들어봤죠. 이번엔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반입을 놓고 보고했다. 근데 국방부는 보고했다라고 그러고 청와대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진상은 파악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참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에서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만 모르고 계셨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어떤 뭐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뜻이라는 게 뭐예요? 글쎄요, 뭐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도 또 그게 전혀 인사 원칙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튼 스스로도 부담을 느끼고 이런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기를 저희는 뭐 바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라는 거는 일단은 네. 말해요. 네. 국방부가 서면 보고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거는 거의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글쎄, 아무튼 뭐 청와대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뭐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서면 보고 뭐 보고 형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아예 대통령이 이제 몰랐다라는 게 중요한 그 청와대가 몰랐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네.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예. 측면도 또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가 6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 그동안 언론에서 누차 보고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드 문제가 대선 정국에서도 계속해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였다면 대통령께서 이미 2기가 반입된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보고를 받을 당시에 내지는 보고 안 되더라도 나머지 그럼 4기는 언제 들어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이런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당연히 보고하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물론 그렇지만 이 문제를 대통령이 보고를 기다리고만 있기보다는 그동안에 미사일 도발이 3번이나 대통령 취임 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NSC를 직접 주재는 한 번밖에 안 하시고 두 번째 도발 때는 휴가 중이셨고 그래서 다른 NSC에 참석을 안 하셨고 세 번째 도발 때도 안보실장이 대신 주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미사일 도발이 이렇게 있게 되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방어 무기가 현재 가장 효과적인 건 사드다 그러면 사드의 지금 배치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2기는 들어왔다고 내 후보 시절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나머지 4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저기가 자세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이거 진상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와 저희가 이제 뭐 이 인터뷰 끝나고 바로 원내대책회의가 있습니다만은 국회 차원의
조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원내대 직후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방법을 상정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는 더 본질적으로는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저 문제가 또 불거지고 그러니까 마치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특히 동맹국인 미국에 그렇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그 군사적인 안보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모르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자칫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코리아 패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철저하게 사실 규명을 해보면서 대통령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입장을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좀 딴 얘기도 여쭤볼게요. 오늘 본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 오늘 참석합니까? 불참합니까? 최종적인 결론을 아직까지는 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제 원내대책회에서 일단 당 지도부에 그 일임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예. 오늘 오전 중에 의총을 다시 한번 열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 총회도 좀 모으고요. 지금 정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을 의원들께 설명을 할 텐데 큰 방향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이번 총리 인준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태도가 정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뜻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니까 회의장에 들어가서 반대 표결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아예 불참하는 것이 맞는 더 국민들께 이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더 분명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도가 아니다. 무슨 태도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인사 관련해서 5대 원칙. 이거는 다른 사람 누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본인이 직접 당내에서도 이건 과도한 기준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이 5대 원칙에 어긋나면 원천 배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기는 인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원칙의 후퇴가 아니다. 앞으로도 5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라고 하시니까 이건 강변으로밖에는 들리지가 않고 하지만 과거에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 아닌가요? 인수위가 없이 준비 과정을 거쳐 여유가 없어서 비롯됐다. 이 양해를 구한다. 예. 자,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다른 후보와 본인은 차별화가 된다. 그것은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강조하셨는데 다른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도한 그런 어떤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준비가 혹시 설령 좀 덜 됐다면 차분히 조금 며칠 더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도 될 텐데 서둘러서 당신께서 직접 TV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께 직접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소개하고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쨌거나 그럼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예. 하는 그리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다들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당신께서 혼자만 이게 5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과거에도 많이 본 기감이 예. 듭니다, 이게.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예. 이미 벌써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그 공직을 맡을 자격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시거나 본인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4명이 장관 후보자로 어제 지명이 됐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대통령께서 인사청문 과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인을, 이렇게 지명하면 좀, 검증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명하신 거다라는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는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 뭐 어제도 무슨 저 세미나 같은 거 했었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네. 죄송합니다. 네. 토론회. 근데 뭐 이 언론 보도 보니까 거기서도 좀 시끄러웠던 모양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그 지지율이 미진하고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국민들께서 저희한테 실망하시고 화나셨던 게 아직도 뭐 풀리시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정부 초기에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또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언론 환경도 뭐 저에게 그 아무튼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좋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예. 예. 그 참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하니까 야당도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이 야당이 좀 안정적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우리나라 정치 발전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